빵집 순례에서 빠질 수 없다는 곳인데요. 예쁘고 먹음직스러운 빵들이 가득합니다. 들어오자마자 버터향이 아 너무 좋아. 아기자기하고 조그마한 가게에 들어왔어요. 아 테이블도 저만한 테이블 이거 하나가 꽉 차 있어. 어이구 와우 와 써는데도 느낌이 묵직하게 썰리는 게 제가 고기 써는 느낌인 줄 알았어요. 여기는 버터도 최고급 버터, 고메 버터를 사용하고 초콜릿도 벨기에산 최고급 초콜릿을 사용한대요. 초콜릿을 씌워놓은 이 마들렌. 이 초콜릿 마들렌은 또 처음 먹어보는데요. 제가 좋아하는 마들렌. 아, 훌륭해. 아주 좋아. 저 이거 절대 배고파서 먹는 거 아닙니다. 마들렌은 물론 다양한 케이크와 크루아상 등 어느 하나 빠질 수 없이 맛있어서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. 아, 뭔가 환절기에 뭔가 감기 기운도 있고 제가 좀 무슨 약이... 여러분, 놀라셨죠? 마카롱을 약봉지에 싸서 주시더라고요. 마카롱이 피로회복제가 돼주길 바람이겠죠? 이곳의 원래 대표 메뉴는,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마카롱, 마카롱롱. 근데 이 마카롱은 그 만드시는 분의 굉장히 그 실력이 굉장히 중요해요. 와우, 굉장히 쫄깃쫄깃하네. 어떤 데는 굉장히 공격적인 단맛이 좀 이렇게 우세했다면 여기는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은 단맛? 이 밖에 있는 이 꼬크, 이 밖에 있는 부분을 굉장히 쫄깃쫄깃, 뽀송뽀송 쫄깃쫄깃합니다. 자극적이지 않다. 오, 괜찮습니다. 단맛이. 이거는 굉장히 부드러운, 이건 안에는 그냥 상큼한, 부드러운 크림. 이건 천혜향. 나른한 오후, 달콤한 충전 어떠세요? 이 세상 가장 향기로운 시간은 당신과 함께하는 바로 지금. 너무 좋은 식재료! 오래간만에 최고급 버터와 최고급 초콜릿! 너무 아름다운 마카롱, 마카롱! 너무 행복했습니다! 여러분도 한입 하시죠. 소동에서 만끽한 맛있는 시간. 여러분도 꼭 한번 채워보세요.